저 다음 달에 있을 그 전국 신앙송 대회에 우리 글로리아 문예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저 근데 이 전국 대회라서 대표로 한 분만 나가셔야 될것 같은데. 예방? 왜 너도 나가게? 그 어느 분이 나갈진 다음 주에 신앙송 하시는 거 보고 결정할 테니까 그동안 마음에 드는 시한 표씩 골라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송은 감정 표현하고 정확한 발음이 중요한 건다 아시죠? 그럼요. 박여사님은 이번에 어떤 신앙송 하실 거예요? 아, 저는 김정환 시인의 멀리 있어도 사랑이다. 대사님 생각하시면서 낭송하시려나 봐요. 아무래도 감정잡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요. 김 여사님은요? 저는 아직 못 정했는데요. 햇빛이 말을 걸다도 괜찮을 것 같고. 김 여사님, 햇빛이가 아니라 햇빛이죠. 신앙송에서 정확한 발음은 기본인데, 제목부터 틀리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 오늘도 목마른 사랑 앞에 그리움은 눈물로 큰 강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발음도 별로 없는 걸로 딱 고르고. 여운의 박수네. 누가 나갈진 문인에서 정해주는 거니까. 그 전에 네 발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알게 해주마. 연음은 앞받침을 이어서 하고, 자장면 아니야? 짜장면도 되네. 두 개가 다 되는구나. 혹시 사거리에 새로 생긴 피부과 소문 괜찮던데 가보셨어요? 아, 안 그래도 소문 듣고 가봤는데, 전 별로 효과 못 봤어요. 효과 아니고 효과. 신앙송은 정확한 발음이 기본인데. 어제 어머님이랑 닥터강 만나고 왔어요. 아직도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대요. 무릎이 아니고 무릎에. 무릎, 비읍 아니고 피읍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읍을 연음시켜서 무릎에가 맞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업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번 주말이요? 예, 괜찮아요. 네. 잠시만요. 한국관광공사 각범. 자, 이분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 한국관광공사 곽범광 관광과장. 쉬운 걸 버벅거리시네요. 그래서 신앙송은 어떻게 하시려나? 한국관광공사 곽범광 관광과장. 아, 됐다. 이제 그 다음 거. 저기 계신 저분이? 고기 좀 옮겨 들어와서요. 이렇게 맨날 받아서. 근데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계신 저분이 박법박 박사시고 여기 계신 이분이 백법박 박사시다. 셰프는 못하는 게 뭐야?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시면 돼요. 입도 크게 벌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발음 연습하시는 것 중에 이런 문장도 있어요. 앞집 팥죽은 붉은 팥,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햇콩, 당콩, 콩죽이다. 어머, 그런 거 아는 거 있으면 나 여기 다 적어주고 가자. 네.
본실을 찾았는데 저보다는 아무래도 박 여사님한테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왜 김 여사님이 안 하시고요? 저보다 박 여사님이 발음이 훨씬 더 좋으시잖아요. 어디 한번 보죠. 여기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콩죽, 팥죽. 박복학 박사가 좋아하는 콩죽은 해콩, 닭콩, 콩죽이고 백복학 박사가 백복학 에이, 아유 그걸 어떻게 읽어요? 못 읽죠. 뭐 이렇게 어려운 시가 다 있대요? 제목, 콩죽, 팥죽. 박 박사가 좋아하는 콩죽은 해콩단콩 콩죽이고 백법학 박사가 좋아하는 팥죽은 붉은 팥 풋밭죽이로다. 오, 너무 잘해주신다. 진짜 잘해주시네요. 신앙송대에는 내가 나간다. 응? 네, 봤어요 대본. 근데 그 나병 특집치곤 좀 시시하던데. 왜? 나병 아니고 남양. 남양 특집. 따로 해봐. 남양 특집. 알았어. 들어갈 때 김밥 사갈게. 김밥 아니고 김밥. 짜장면은 짜장면 그래도 되지만 김밥은 아니야. 따라 해봐.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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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아, 깜짝이야. 아이고, 왜요? 깨끗이 아니라 깨끗이. 깨끗이? 응, 깨끗이.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자기야, 응? 나 얼만큼 따랑해? 저기 손님. 네? 자기야 아니고 자기야. 따랑해 아니고 사랑해. 뭐야? 자기야, 우리 딴 데로 가자. 자기 아니라니까. 가자. 자기 아니야. 이거 따랑해 아니고. 휴강인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없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정오의 현장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30도로 웃돌면서 청계천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청계천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큰 혼잡을 괜찮아. 에이, 뉴스 해요, 절로. 어? 어디 가? 어디 가? JTBC